왜 글이 안 보이지? 아, 아직 안 들어오셔서 그런 거구나. 아직 안 들어왔답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누구야? 안 되냐?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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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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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you love you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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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s hi hi hi. BTS. What's up? We are BTS. 아유. 내가 좀 올 때까지 들어오실 때까지 좀 기다려. 오늘 완전 쩔었다. 오늘 쩔었다? 쩔었다. 아미들도 쩔었다. 쩔었다. 윤기 메리미는 진짜 왜 화자마자 있냐? 오늘은 전국 메리미도 봤어. 어, 전국 메리미.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니? 결정을 어떻게 했어? 아, 그냥 보기만 했어. 아, 보기만 했어. 아, 그러니까 이제는 결정을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까 고정하든지 수정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마 근데 그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지. 아, 너가 봤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분은 모르실 수도 있죠. 그렇지. 아, 전달해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부산 콘서트를 마치고 이렇게 또 라이브를 켰습니다. 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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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재밌게 또 즐겼는데 뭐 어떻게 보셨나요? 들려? 아니 아닌데 저보단 나아요. 이게 약간 저희 준비하면서 원래 그 우리가 이제 막 뭐 투어 형식으로 이제 큐시트를 짜가지고 하는 콘서트는 사뭇 느낌이 많이 다르죠. 아, 많이 다르죠. 완전 네. 완전 이 뭐라 해야 되나. 네. 준비하는 과정도 약간 그렇고 사실 뭔가 그래서. 되게 항상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뭔가 이 뭔가 컨셉에 맞게 이게 뭔가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큐시트를 짰었는데 이번에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좋아했던 노래들을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가만히 또 밴드 라이브도 했고. 네. 네. 아 근데 흥분을 너무. 아싸. 그러니까 저도 흥분을 많이 했어요. 잘못한 것 같아서. 아 뭔가 아 난 딱 내일 하루만 더 하는데 돌출이 없었던 게 좀 아쉬웠어요. 뭔가 이 공연 자체가 약간 페스티벌 느낌을 주려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사실 본문에 와 있는 공연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본 거고 사실 관객 여러분들도 또 스탠딩으로. 아 진짜 오랜만에 좌석을 앉는 게 아닌 또 스탠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는데 스탠딩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진짜 오랜만에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6시에 정시에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못 본 아미분들도 그니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두 번째 트랙이 이제 달려라 방탄이었어가지고 네. 좀 그게 이제 저희의 좀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그걸 못 본 아미분들도 계실 것 네. 같아서 입장을 하고 계신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사실 네. 못 보신 아미 여러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막 여러분들을 더 기다려야 할지 막 네. 이런 고민을 엄청 하다가 연장을 해야 되나? 아, 씨, 막 욕 아니었습니다. 씨, 막 진짜 씨 아니었습니다. 아, 씨, 막 걱정. 저 내가 들어도 좀 욕 같았어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씨, 막. 다 보실 수 있을까? 왜냐면 또 자꾸 신경 쓰이는데 기사나는 거 아니야? 진인 욕 생방송에 팬들에게 욕 막 이런 거 아무튼 막 생방 여러분들도 막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막 여러 가지 걱정을 하다가 결국 올라가게 됐었는데 네.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근데 참 미안합니다 이번에 그 아미분들은 시간 약속을 많이 잘 지켰는데 네. 이제 그게 많이 문제였다고 들었어요 뭐요? 저희 이제 처음으로 저희 콘서트가 아니니까 네, 네, 네. 아무래도 부산 이렇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빼는 게 많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의 이제 뭐 좀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티켓팅 그걸 받을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미분들한테 좀 많이 아쉬웠고 아미분들한테 미안 아니요 야, 나 기사가 아미에게 아쉬워. 아니 그게 아니라. 와, 근데 새롭다. 좀 많이 그 아미분들이 다 못 온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미분들은 상황이... 이제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했을 텐데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됐어요. 저희가 또 출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다 같이 봤었는데 버스에서 봤어요. 다 봤지. 너무 엄청 너무 신기하다.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 저희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보긴 했어 아미들. 근데 또 이제 스탠딩이다 보니까 그렇게 미리 좀
먼저 사전에 이제 줄을 서시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우리가 원래 그 런 할 때랑 네. 런 할 때 우리 차 타고 이렇게 도는 거랑 그렇죠. 아 뭐 중량이 많았었죠. 아, 아이돌 때는 원래 이렇게 밑으로 가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산 아미 분들도 되게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은 아예 그냥 경계를 안 두고 엄청 크게 그냥 앞에만 이렇게 딱 경계 놓고 뒤에 쫙 다 쓰게 할 수 있어. 스탠딩 라인들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 아니 아니 근데 그게 훨씬 덜 위험했을 것 같아. 실력 그 낑겨가지고 실력 나셨던 분님 그러니까, 많이 계셨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가 좁아가지고. 그렇지. 아 지나. 근데 차라리 뒤에를 넓게 썼으면 괜찮았을 거야. 누가? 많이. 많이. 이 표정 보여줘. 왜 이럴 거 알아?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지 말래. 참 그러니까요. 진짜 저희가 정말 많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위버스에 이제 글을 썼던 것도 이제 안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것도. 했던 것도 이제 저희가 이벤트들을 너무나 많이 준비했기도 하고 그리고 아미분들한테 다가가는 이벤트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자, 긴박하게 인이어로 들리더라고요. 감동의 목소리가. 안 할게요. 아, 런 안 나가실게요. 뭐 무대에서만 하실게요. 런 차 안 타실게요. 아이돌 안 내려가실게요. 아이돌 이제 팬들 앞에 예. 안 나가실게요. 뭐 하려고 했는지 얘기하면 안 된다. 뭐 하려고 했는지 얘기하면 안 된다. 뭔데? 뭐 그거 런 때 뭘 하려고 했고 왜냐면 우리 다음에 해야지. 근데 이미 남준이가 말한 거 아니야? 근데 뭘 하려고 했는지 얘기했잖아 남준이 형. 아 근데 디테일하게 얘기하자. 디테일하게 얘기하자. 오케이 나중에 한번 하자. 나중에. 에이 우리 콘서트 일단 한번 할게. 그러니까. 이 말 한 번까지 못 해봐. 뭐 나라 일단은 뭐 빨리 해봐라. 이거 한번 보여주자. 이거 뭐 그 네임 또 우리 빅힛 뮤직 레이블 또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축하 케이크를 또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진짜 예쁘죠? 이게 저희 빅힛 뮤직 대표님 영재 대표님이죠. 영재 대표님께서 네. 영재 있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예뻐요. 저 진짜... 케이크 안 먹습니다. 저는 저희 빅힛 뮤직 진짜 아니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지민이는 뭐 먹습니까? 그러면 저 라면 먹습니다. 오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나 한 입만 달라고 했어. 다 같이 먹으려고 만들긴 했는데 잠깐만 이거 성표 나온대 지금. 야. 침샘 또 자극된다. 나 요즘 유튜브 보면은 내가 상표 얘기한 거 되게 많이 나. 지금도 얘기하셨는데요. 어? 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는. 상표 이거 BTS만 해. BTS만. 야, 영상이라고 해야 되냐 그럼? 그래서 너튜브라고 많이 하잖아. 왜? 와 냄새 죽인다. 아 그럼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아시겠다. 왜 자꾸 여기서 곤란하네. 그거 참. 예? Yeah? 자 그래도 뭐 공연 끝나고 또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는 점. 네 이제 뭐 하냐? 주머니 뭐지 근데? How is 연탄? 연탄이 어때요 요즘? 연탄이? 연탄 잘 지내요? 네 연탄이 잘 지내요. 터뜨렸다가 이거. 연탄이 요즘 너무 귀여워요. 아 귀엽지 연탄이. 매울 것 같아. 네. 아니 안 매워. 뭐 못 가리니까. 아니 여러분 보고 싶었지요? 우리도 보고 싶었지요? 어디서 뭔가 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방귀 끼고 온 거 아니야? 아니, 샴페인. 우리 정국이 방귀 힘차지. 정국이 방귀, 어? 정국이 방귀! 아니면 부산이 기분 좋게 갑자기 방귀 얘기를 하네. 아니, 우리 아미들도 방귀 다 낍니다. 아미는 안 낍니다. 아미 안 낍니다. 여러분, 방귀 안 끼요. 아미, 나 연예인 아이가. 빵구만 다 끼워. 요즘은 빵구 안 낍니까? 아 맛있겠다 지금. 한 입만 줘. 먹어보자. 한 입만 줘봐라. 줘봐라. 빨리 먹어. 맵나. 아 생각해보니까 천사부터는 안 끼는데 요즘까지 끼어. 이제 내가 천사 직급이었어가지고. 너 어디였냐? 나? 나 그냥 사람인데. 좀만 땡기 봐라 재면세 안 보인다. 뭐라고? 지금 재면세. 인도도 좀 욕한 것 같은데. 자, 샴페인 한잔 할 사람. 괜찮습니다. 너무 네. 야 너무 요즘... 정중하게 거절해가지고 뭐라 할 말이 없다. 요즘 되게 쿨해. 자, 이제 괜찮습니다. 저 소주 팔아. 네. 아이. 샴페인 먹으면 머리 아파요. 그렇지, 샴페인 먹으면. 아 근데 난 소주는 진짜. 못 먹겠더라 아직도. 아
소주는 저의 낙입니다. 아 진짜 이 공연 때문에 술을 한 두 달간 끊다가 이제 두 달이요? 진짜로? 이 공연 때문에? 왜냐면 다시 2019년에 아뭐 먹은 에피소드입니까 제가? 없지! 없지! 없습니다 저. 근데 저도 나 다 먹으라고? 응 먹어도 돼. 고마워. 저 참 바보 같은 게 아니만 먹어. 제가 한 달을 식단을 했어요. 그래 안 보이게. 한 달 식단했는데 부산 와가지고 입이 터져가지고 한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틀 만에 3kg가 쪄가지고 한 달 동안 4kg를 뺐는데 이틀 동안 3kg가 쪄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 진짜 제가 뭐 하러 다이어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7시 이후로 뭐 안 먹으니까 살은 안 찌던데. 전 찌더라고요. 그냥 하루에 그래. 한 끼 먹었어. 어 나도. 먹으니까 많은 건데. 근데 한 끼 진짜 많이 먹었어. 와 맛있지? 맵지 않아? 매워.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케이. 뭐 제가 얘기해놨어가지고 뭐라고? 밥 먹고 좀 잘 지내고 있으라 그랬어요.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근데 그 뭐야 저번 주에 또 라이브를 했었는데 당첨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와, 솔직히 그거 내가 진짜 표 주고 싶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그냥 그거를 방법을 모르니까 회사에서 연락처 받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위버스로 연락처 주십시오 하다가 그 연락처 주셨는데 모든 아미분들이 다 그쪽으로 연락하면 아 그럴 수 있네요. 아, 뭐 큰일 그 핸드폰은 이제 그냥 곤란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저희가 또 아까 공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생 마지막 공연이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쵸.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인생 마지막 공연은 없죠 사실. 그쵸. 마지막 공연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아니, 수도 없, 있죠. 없는데. 진짜요? 아닙니다. 태영이는 거의 한 그러니까 70대 가면 이제 뭐 네? 그때도 공연할. 궁금하긴 해요. 전 그때 요양병원.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저는. 예, 네. 리스키하네요. 아 이거 나가서 혼날까 봐 무섭네요. 남준이 형 서 있을 것 같은데. 야이씨. 대화 안에서. 자 여러분들 뭐 여튼 부산은 콘서트를 잘 보셨다니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고 너무 오랜만에 또 같이 일곱 명에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예, 진짜 저희한테도 너무 의미가 깊었고 예, 재밌었습니다. 오늘 허비 형의 그 엔딩 멘트처럼 네. 믿습니다. 서로를 믿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뭐하냐 너? 네, 여튼 애들이 대시다라고 했었습니다. 애들이 좀 재밌게 봤나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또 언제 공연이 이제 또 아미분들한테 이렇게 전 건강 신경 쓰고. 아미분들도 기다리세요? 그쵸. 어? 뭐 왔나본데요? 텐트하면 신기해. 네넴띵? 오. 어 네넴띵 네넴띵 네넴띵이 뭐야? 아 네넴띵은 몰라요? 아 이거 아까 후비 형이 먹고 싶다고 한거 해주셨는데요? 아 진짜로요? 야 우리 아름다운 얘기하고 있는데 뭐 먹지 말자. 난 먹고 싶은데 뭐 아 편하게 먹어 어차피 모르겠다 못 가리겠다 근데 나 빈속에 저거 매운 거 보니까 속 쓰려. 그러니까 이 매워? 나도 매워. 아까보다. 아무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번 또 열심히 또 달려봐야죠. 그러니까 네. 또 이제 진영이 또 이야기했듯이 진영 곧 뭐 솔로도 나오고 예.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또 그러게요 BTS 활동도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영 솔로 너무 좋습니다. 진영 솔로 진짜 좋고 옆에서 너무 호로록 짝짝 호로록 이러는 거 아니야? 맛있냐? 먹어보자. 와 비빔면 진짜 최고지. 어? 매워?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제 막 집에 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떡하냐. 저희도 이제 지금 이거 간식값 에피타이저고 뭐 이제 라이브 끝나면 네. 챙겨 먹을 거니까 폭주해야죠 저. 네, 그죠. 완전 폭주할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어제 그 부산 와가지고 좀 참았는데 부산 와서 다들 맛있는 거 좀 먹었어요? 먹기는? 그래서 못 먹었어요. 저 시켜 먹었어요. 뭐요? 김치찌개요. 김치찌개요? 부산 와서?
아, 전 너무 피곤해서 저는 제 동창 친구들이랑 제 방에서 회 한입 했어요. 아, 회 한입 좋죠. 회 맛있더라고요. 네. 나는 못 먹었다. 나 불고기 먹었다? 진짜요? 그 유명한 불고기집 있던데. 형 혼자 갔어요? 어? 혼자 갔지. 혼자 갔어요? 응. 갔는데 남준 이야기 하시더라고, 뒤. 나는 밖에 나간 남준 씨도 없어. 왔었어! 이러면서. 나 밖에 나간 적이 없어. 여기서 나간 적이 없어. 근데 솔직히 저는 부산 너무 기대했어가지고 한번 나가보고 싶었어요. 아, 부산 너무 좋던데? 안 나가봤어요? 그쵸? 실망이군요. 아니 근데 그거 생각나네요. 그 뭐야 부산에 혼자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부산에서 지민 아닙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 지민 남부 사람 아닙니까? 이랬더니 아 그래? 아니 그 방탄 지민 부산 사람입니까? 이랬고 그 대전인가? 미치겠다 진짜. 아 그래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밥 먹고 갔었지. 아 부산에 맛있는 게 많아. 아, 부산에 진짜 그렇지.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진짜로. 좀 이따 가세요 형님. 네? 뭐 좋죠. 좋죠. 아, 부산 좀 있으면 좋죠. 제가 또 일정 때문에 또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 오니까 또 의미도 있고. 저는 공연 전전날에 여기 저희가 공연 전전날에 내려왔거든요. 그때 저는 생일이어서 생일날 또 부모님이 미역국 해주셔가지고 본집에 갔다 왔습니다. 지민이는 또 나도 본집 갔다 왔어. 잘했어. 나도 미역국 먹었어. 진짜? 너 너 왜 먹었어? 지민이 형 생일이어가지고. 어머니가 좋으시네. 어머니가 지민 생일가 먹자. 이 지민 생일 아이가 이러면 니 부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JK 안경은 왜 써? 뭐 말이야? 너 안경 쓰는 걸 알아? 시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 진짜? 이거 안경을 써야 돼요. 맨날 안 쓰고 있어. 어? 아니 어? 잘 보려고 안 써. 지민 씨. 뭐? 지민 씨? 지민 씨. 10시 13분이야? 자, 자, 반갑습니다. 아 이번 생일에 뭐 기억난 거 없어? 예. 오늘이 딱 제 이제 기억에 남겠죠. 그렇죠. 많은 축하도 받았고 우리 네. 지민이가 고향에서 생일 축하 받는 콘서트가 사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진짜 좋죠. 부러울만한 것 같아. 네 진짜 윤기 메리메가 정말 대단한가 봐요. 요게 그렇죠. 지분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럼 윤기 형은 참 고민이 많겠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지금 100 많이 들어와 계시고 정말 많이 보고 계십니다. 사실 뭐 간단하게 좀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고 또 올 거니까요. 또 그쵸? 저는 주마다 지금 한 번씩 찾아뵙고 있거든요. 네. 저, 아 진짜? 네. 출연하실 분 계십니까? 아 진짜요? 네. 뭐 시간 되면은 네. 저희 뭐 여기 없는 남준, 진, 윤기가 참여한답니다. 네. 그러면 그 세 분 따로 하시면 돼요. 너무 많으면 좀 부담스러워서 네. 한 분만 저 같이 뭐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놀러 갈게요. 네. Love you. I love you. 그러면 이제 슬 정리하고 네. 이제 아미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가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재방송 하나요? 콘서트? 재방송이라니요. 그냥 이제 JTBC에서 방송했던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뭐 따로 여쭤보시면 좋겠어요. 저 잘 몰라가지고 부산에 죄송합니다. 네. 아 이런 걸 모르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그 멀리서 부산에 오신 분들 또 뭐 지금 가시는 길이면 조심히 들어가시고 우리 종국이도 밥 맛있게 먹어요. 네. 네. 밥 맛있게 먹고 연락 남겨요. 뭐 먹는지. 뭐 다 같이 뭐 하트를 한번 할까? 하나 둘 이렇게 셋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허비 형 여기 하고 왜 나 어떻게 하라고? 허비 형 꽃받침 해주고 야 이거 코어를 되게 자극시키는. 어? 이 좀 높은가? 아니 이렇게 체력처럼 해. 야 빨리 안 하냐? 어? 욕하신 거 같아. 맞아 빨리 안 하냐? 빨리 안 하냐고. 빨리 안 하냐고. 빨리 해라. 알겠어. 자 하나 둘 셋. 안녕. 아 좋습니다. 아 예, 예.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사랑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뭐라고요?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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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정국. 비. 뭐야 이거 제이홉입니다. 안녕.